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캐럴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CTS 기독교TV가 서울시 사회적 경제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2019 대한민국 성탄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 중인 행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가정교회의 예배와 양육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2020년 세계기도일예배 2차 지역회장 모임과 시연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